그리고 저희 독자 중에 여기 오셔서 이책 읽고 한 20분을 우느라 그분이 말씀을 못 하셨는데 코로나 때 남편이 돌아가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또 아이는 지금 또 장애가 있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 책을 읽고 얻은 걸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남편은 일찍 갑자기 죽었지만 정말 좋은 아빠였다. 정말 좋은 아빠였기 때문에 내 아이들 마음속에 내 남편이 이렇게 살아있다. 아이들한테 이 구절을 읽어주셨대요. 너희들 마음속에 아버지가 영원히 있다. 그리고 그렇죠.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것들을 앞으로 너네도 세상에 나누어 주면서 살게 될 거다. 그래서 그분은 이 책을 그렇게 다 해석을 하시고 인생책이다. 독자에게 좋은 내용들이 그 독자에게 이 책이 가장 좋은 이유가 되는 게 맞죠. 그러죠. 예. 각자 자기 의미가 있고 자기 가치가 있고 자기 해석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온 순간부터는 작가의 책이 아니라 독자의 책인 것 그러죠. 네.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책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우수 댓글왕 5분께 이 책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책 선물 받도록 참여 많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구절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예.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연어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알을 낳는 것보다 더 거룩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게 뭔데요? 알을 낳지 않고 당신처럼 여기서 되살겠어요. 그게 거룩한 일이에요? 왜요? 죽음이 두려운가요? 아니요. 죽음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럼 왜요? 최소한 내년 봄까지는 살아남아 보드라운 내의 모든 연어사리들의 엄마가 되겠어요. 연어사리들에게 고래 넘실 바다까지 갔다가 오면서 5해 동안 겪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이든과 마루와 순발이 제시와 낸시의 삶과 사랑에 대해 들려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아기 연어를 사랑하고 돌보겠어요. 이 끊임없는 되풀이에 조그만 틈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은어님처럼 아시 되사리 연어가 되겠어요. 교수님, 아시 되사리 연어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연어는 알에서 깨어나서 이제 새끼 연어로 자랐다가 이제 멀리 우리나라 뭐 보드라운내 실제 마업천인데 그 마업천에서 저기 베링해를 지나서 알래스카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알 낳고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은어는 이제 대사리 은어라는 건 뭐냐면 강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 강에서 아니 강에서 바다로 갔다 올라와서 계속 사는 은어를 말해요. 근데 연어는 이제 은어처럼 그러지 못했죠. 근데 여기서 대사리 연어라는 것은 이제 바다로 안 가고 냇물에서 계속 사는 연어를 말하고 아시라는 것은 이제 첫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이죠. 예. 이게 바다로 안 가고 냇물에서 계속 사는 첫 연어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또 특히 좋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어릴 때부터요. 저는 뭐 제가 박사하고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건 상상도 못 했고, 제 꿈이 중학교 때까지 늘 만며느리였거든요. 종갓집 야, 만며느리. 저는 그래? 아이를 많이 낳고, 시동생들을 막 학교 보내고, 저희 엄마가 그렇게 사셔서, 좀 그게 너무 그러셨구나. 위대해 네. 보였었어요. 근데 사람이 소망대로 되는 삶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나는 막 많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이런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마음에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 읽으면서 너무너무 저에게도 또 꿈과 희망과 포부가 또더 많이 생겼어요. 뭐냐면 제가 함께하는 보육원 출신 우리 자립 청년들, 네, 엄마의 얼굴을 아예 모르고 나에겐 부모가 없다, 너무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온 청년들에게 저는 이제 이모다 이렇게 활동을 계속해 왔는데 너네의 마음과 몸속에 엄마 있다라는 걸이 책을 통해 말해줄 수 있었고요. 저도 제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네 모든 아기 연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네 아시 되사리 연어가 되겠어요라는 꿈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또 자립 청년들이 이책 같이 읽고 전부 다 아시 되사리 연어가 되겠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러면 뭐 이 연어들의 물속 세상이 되겠네. 세상이 바로. 너무 좋아지겠죠. 네, 그러죠. 그래서 이 책 읽고 나면 모두에게 아 나도 이 아시되사리 연어처럼 모든 아기 연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이런 되풀이의 삶,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이런 되풀이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요즘 만나는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이 책 같이 읽고 토론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뭐 산책에다 떠올랐죠. 산책하다가. 저는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이제 주로 이제 산책을 할 때 이면지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면지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했다가 메모.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고 네. 좀 더 구체화시킨 뒤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책을 보면서 보완을 해서 이제 논문을 쓰거나 그 책을 쓰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산책하는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동 교수님의 제자다 보니 오랜 기간 교수님을 이제 옆에서 봤는데요. 우리 이동 교수님은 스승의 날 연락하는 것도 안 좋아하시고 학생들도 스승의 날 별로 교수님 생각 안 합니다. 어버이날 제일 생각나는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돔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돔쌤이다 하는데 저도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돔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가장 잘 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동화를 쓰셔서 정말 반갑고 좋았습니다. 근데요 다음에는요 다른 주제로 한번 모실까 합니다. 정말 활동을 많이 하세요. 노동자들을 돕는 길거리에, 그래서 거리의 인문학자다 이런 별명이 있으신데요. 정말 사회운동도 많이 하시면서 제일 제가 본 학자 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글을 가장 많이 쓰는 학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주제로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네. 진짜 공부는 이런 거다. 아이들에게 공부는 이런 거라고 좀 알려줘라. 이런 강의를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러죠. 이제 뭐 정년할 때 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런 노하우도 이제 하나의 지혜로서 뭐 가치가 있다면 남겨야 되겠죠. 네. 네. 우리 제자들한테도 정리해서 말해주고 싶고 뭐 맞아요. 부분 부분 말했지만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공부하는 것이 마음 잡고 어느 날 책상에 막 정식으로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늘 틈틈이 틈날 때마다 산책하면서 종이에 쓰고 그리고 늘 생활 속에서 기록하고 적고 생각을 정리하고 공부하는 것이 진짜 공부구나를 우리 이동 교수님께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공부 못했는데 나이 들수록 공부 조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결 다음에 보시고 듣겠습니다. 오늘 엄마는 어디에 여러분 댓글왕 5명 뽑아서 집으로 책 저자 사인본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써주십시오. 오늘 이 동화의 작가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